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보통 한 3천에서 4천 개 정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최신 휴대전화. 그 덕에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짧아진 것은 물론 경기 불황으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나? 요 신종신업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중고 단말기를 쉽게 이제 검증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단말기 감정사라는 신직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그 이름을 알린 신종직업 중고 휴대전화 감정사.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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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통화 테스트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하는 뭐 송화음이라든지 수음, 스피커 다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성 검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자 현미경을 동원해 감정하는데. 이에 휴대전화의 운명과 가격이 결정된다. 같은 모델로 할지라도 외관적으로 사용감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등급적으로 금액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등급에 못 끼는 단말기도 있단다. 파워 서플라이 안 올라가니까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플갑니다. 이상이 있는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객님과 통화 후에 다시 고객님 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감정의뢰의 야근은 기본! 주말 특근까지 정신없이 요즘 바쁘다는 그들, 그중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도 만날 수 있었는데. 전 직장이 이제 헬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트레이너였는데 처음 감정사라는 직업이 생기고 흥미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좋지만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과감하게 이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축구 선수 등등 감정사들의 전직 또한 지금만큼이나 별나다. 별나. 트레이너 하실 때보다는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받는 월급이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드디어 중고 휴대전화의 감정이 끝나고 가격이 책정된 후엔 온라인에서 새 주인을 만나는 일만 남았다. 한편 부족한 인력 탓에 얼마 전 새로 충원된 신입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3개월 과정의 교육만 받으면 진짜 감정사 될 수 있단다. 저희 나라에 휴대폰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중고폰 감정사라는 직종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틈새를 노린 열혈 청년도 있다. 네. 어머, 보아 하님께 요 마네킹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구만. 잘 좀 부탁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마네킹으로 가득 찬 내부. 공포 영화 촬영장이라 해도 믿겠다. 이봐 젊은이, 대체 정처가 뭐야? 어? 밝혀! 아, 빨리!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 저는 마네킹 닥터입니다. 다치고 변든 마네킹을 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칭다칭 마네킹 닥터로 통하는 이 남자. 마네킹 업계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했단데. 마네킹 메이크업부터 시작했는데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나 만드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마네킹 고쳐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후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일에 뛰어든 김형근 씨. 그 열정만큼이나 실력도 짱! 어머나! 금세 새 것으로 변했네. 영업사원도 했었고요. 대기업에도 입사도 했었고 뭐 일 저일 여러 일 하다가 일 시작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허사진 마네킹은 버린다? 오 노! 마네킹 닥터에게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머리 없는 마네킹으로 변신? 야간 작업할 때는 이제 조금 무섭죠. 날도 어두워지고 마네킹들하고 잔뜩 있으니까 간단한 소리부터 도색, 리펌까지 그가 만지면 불가능은 없다. 그야말로 마네킹계의 신의 손 되시겠다. 새 상품을 샀을 때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로 줘야 되는데 도색만 했을 경우에는 한 6만 원 정도면 가능하시고요. 파손 부위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7만 원 정도면은 가능하세요. 3분의 1 가격에 헌 마네킹을 새 것으로 변신시켜주니 그 입소문 타고 전국적 인기란다. 드디어 환골탈태한 마네킹 데리고 옷가게로 향하는데 직접 찾아가 고객의 반응까지 살피는 그 정성 크다 갸륵하고만 야르캬. 색깔 너무 잘 나왔네요. 아 마음에 드세요? 예.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예. 옷도 한번 입어볼까?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예뻐요. 마네킹 닥터 실력 어떠신 것 같아요? 좋으세요.